그 정몽규 회장이 예상치 못하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이제 축구 에세이를 발표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살 만한 가치가 있을지, 물론 대다수의 축구 팬분들은 사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을 살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재밌다. 예. 뭐 재밌긴 합니다. 일단 이 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건 맞아요. 나는 한국 축구를 사랑한다. 그것이 이 책을 쓴 이유다. 라면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이 책이 표지 이게 표지입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정몽규. 우리는 정몽규라는 축구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몽규 그가 걸어온 30년의 축구 여정을 되짚으며 처음 밝히는 속내를 들어본다. 그러면서 이제 총 이제 1부, 2부, 3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는 이제 정몽규의 어제 구단주, 아마 부산 아이파크, 그리고 K리그 총재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1장이 이제 무빙 포워드, 축구와의 첫 인연, 그 다음 나의 사랑, 부산 아이파크, K리그 승부조작 파고를 넘다, 한국 축구의 기적, 뭐 승강제 도입한 거, 저연령 의무 출전 제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나선다. 여기 1부고요. 예, 정몽규의 어제입니다. 그리고 정몽규의 오늘이겠죠. 정몽규의 오늘, 대한축구협회 회장 시절, 삼선하는 그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은 뭘로 사냐? 선수,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감독, 월드컵의 추억, U20 월드컵 유치와 성공 개최, 2017년 한국에서 열렸던 U20 월드컵입니다. 그리고 FIFA와 AFC 선거, 남의 중동은 어떻게 파워베이스가 됐냐? 축구협회의 논란에 답하다. 축구를 비롯한 이러저런 생각들, 15장까지가 2부고요. 개인적으로 이 슈팅 동작은 그렇게 축구를 많이 해보신 것 같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상체가 뒤로 이제 꺾여 있죠. 예. 원래 이제 슈팅하다 킥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상체가 좀 숙여져야지 킥이나 뭐 파워나 정확도가 올라갔는데 조금은 부정확한 모습. 뭐 축구를 자주 하시는 것 같진 않고. 그다음 3부가 이제 정몽규의 비전.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말하다. 예. 미래를 준비하다. 비전의 테두리 2033과 가치체계 재정립. 디비전 시스템. 이건 아마 이제 K3, K4 리그가 이제 승강제가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심판개혁과 운영 일어나. 예, 하루는 길지만 10년은 짧다. 8인제 축구. 한국 축구 100년 대계. 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에 있는 거. 그리고 축구협회 먹거리. 중계권료, 스폰서십, 그리고 티켓. 여자축구 발전을 위한 재현까지 이렇게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축구인 정몽규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꿈꾸고 열망했던 축구의 시대. 예, 일단 뭐 이런 카피라이트는 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축구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죠. 축구의 시대. 예, 책이 꽤 두꺼워 보입니다. 제가 썼던 뭐 벤투나 네이마르보다는 더 두꺼워 보입니다. 576페이지 두껍죠. 예. 뭐 정몽규라는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그에 대해 정작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정몽규는 뭐 이런 사람이다. 한번 이런 사람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뭐 그런 건 좋긴 한데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뭔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몽규 이제 저자가 정몽규죠. 예. 1960 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별명은 꿈꾸는 왕자님.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를 꿈꾸며 상상하길 좋아했다. 학창 시절 읽힌 수영 스키, 수상 스키 등을 평생 즐기고 있다. 축구는 따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축구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넘었다. 예. 세 번의 프로축구 구단주, K리그 총괄하는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를 거쳐 대한축구협회장을 했고 또 기업인으로서 현대자동차를 거쳐 HDC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회장까지 갔었는데 이제 빼앗겼죠. 예. 빼앗겼다고 봐야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축구와 기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1인 1기의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 가족 축구 기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인 포니정, 정세영, HDC 그룹 명예 회장의 장남이기도 하다. 예. 뭐 이런 소개 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목차인데요. 냄비 받침 베개. 냄비 받침 베개. 저도 냄비 받침 쓰는 뭐 책이 몇개 있긴 한데
근데 뭐 이거 돈 주고 뭔가 냄비 받침을 사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정몽규의 어제, K리그 총재 시절. 뭐 이렇게 그 1장, 뭐 2장, 3장 안에 이제 조금 디테일한, 단락들이 좀 있습니다. 책 사신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한번 있으면 댓글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대우 로얄즈를 인수하다. 예, 이렇게 있고. 축구에서 터프함을 알려진 포터필드 감독. 예, 요렇게. 기업 구단 첫 강등의 아픔. 이제 3장이 K리그 승부 조작. 뭐 이렇게 있고요. 한국 축구의 기적. 프로축구 승강제 도입했다. 이건 뭐 잘한 것 같죠. 승강제 도입은. 예, 저연령 선수 의무 출전. 예, 22세. 뭐 그런 거죠.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서다. 예. 예. 요거 좀 재밌는 게 요겁니다.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 요거 조금 이 부분은 좀 읽고 싶긴 해요. 정몽규 회장이 그 홍명보 뭐 전무이사 시절의 얘기겠죠. 그때 이제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했다고 뭐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좀이 내용이 궁금하긴 합니다. 홍명보 전무이사가 아무래도 K리그 지도자에 대한 더 꿈이 커서 울산으로 가게 된것 같은데 이번 감독과 좀 연관이 있는지 아무튼 예, 재밌는 내용이 하나 이 포함된 밑에 체크해봤습니다. 요거 2부는 정몽규의 오늘입니다. 축구협회장 시절 정회장이 아니라 정과장이라고요.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자기가 그만큼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요런 거좀 어필하는 것 같고 회장의 일주일, 회장의 1년, 회장의 4년 요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회장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서 애호가로서 축구계에 추천한 책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쓴 책은 여기 없겠죠. 국가대표를 말하다. 카타르 아시안컵을 가다. 아 카타르 아시안컵 여기도 재밌겠네요. 예. 요르단전 완패. 예 이거 카타르 이번 아시안컵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해 뭔가 쓴것 같은데 캡틴 손흥민과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 예. 월드컵의 추억. 최강의 태진과 홍명보의 등장, 짙은 아쉬움 남긴 브라질 월드컵, 이용수 기술위원장, 슈틸리케 경질가 선임, 신태용 감독 선임, 벤투의 등장, 카타르 월드컵 평가, 예, 뭐 요런 국가대표 이제 우리 월드컵에 대해서 이제 뭔가 쭈루룩 예, 자신이 느낀 점을 썼는데 그리고 예, 피파와 AFC 위원 선거, 요거는 뭐 정몽규 회장이 딱히 뭐할 말은 없겠죠. 낙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동 축구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협회에 둘러싼 논란의 나파다. 요것도 좀 재밌겠네요. 이 부분 사면 파동이 벌어지다. 예, 사면 파동. 사면 파동. 예, 참 요게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었던 일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요거는 약간 이제 사면에 대한 조금 옹호 발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히딩크 파동도 있었고, 예, 러시아 월드컵 전후, 뭐, 요런 거 있습니다. 축구에서 비롯된 생각들, 뭐, 영원한 라이브 일본, 북한 방문, 3번은 이제 정몽규의 비전이라고 해서, 축구의 미래를 말하는 건데요. 예, 뭔가 좀, 그 자신의 지금까지 업적을 조금 미화를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했다. 내가 했던 거, 이런 거 봐라. 이렇게 잘하지 않았냐.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잘한 거 조금 두각하고, 에세이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축구협회 먹거리 키우기, 중계권료, 스폰서십, 그리고 티켓. 뭐, 요렇게도, 예,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팬들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골된 여자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골대녀가 주는 긍정적 효과와 아쉬움. 예, 뭐, 요런 것도 있고요. 여자 축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면 그래도 남자 축구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 축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뭐 지금 대한축구협회 하는 일 봐서는 여자 축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A매치 할 기회도 있는데 그냥 넘겨버리고 정몽규라는 남자 내가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예, 감사의 글까지 하나 있고 뭐 이렇습니다. 출판사 서평까지 있는데요. 뭐 위에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정몽규 회장이 많은 비판도 받고 뭐 비난도 받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자 뭐 이렇게 있겠죠. 요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댓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에서 좋은 댓글을 어떻게 남깁니까? 정몽규 회장은 K리그 승부조작 날치기 사면 개인적인 친분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프로세스를 무시한 클린스만 감독의 독단적인 선임
본인에 대한 논란과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아시안컵 기간 발생한 선수단 내 불화를 통한 언론 플레이로 선수들을 여론 앞에 고기방패로 내세우는 등 협회 회장, 어른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보를 보였다. 비판 여론은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아닌 축구 팬들의 진실된 목소리다. 예. 일침을 제대로 쓰셨습니다. 뭐,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3.4점입니다. 예, 10점 만점에 3.4점이면은, 예, 상당히. 요게 아마 진짜 평점이고요. 재밌어요라는 거는 이제 뭐, 약간의 조롱성 반응도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예, 시대가 당신을 거부하는데 무슨 축구를 논합니까? 제정신이세요, 축협 회장님.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책이나 내고 자빠졌지라면서 분노한 반응이 있습니다. 삭제하지 마라, 정몽규다가. 몽규야, 제정신이니. 일 잘하는 회장이 필요하지. 군림하는 유형은 망조라는 거 알려줘서 고맙다. 빨리 좀 나가라. 시대착오적 인물이 어떻게 조직을 경영해서 뒤처지게 하는가. 관중석이 아닌 좌석전의 사실을 알려받는 그 상이 모든 걸 말한다. 예, 좋은 말이네요. 최고의 냄비 받침. 블랙 코미디가 일품이네요. 예. 냄비 받침이 또, 뭐, 결국 사야 냄비 받침이죠. 이거 많이 살까요? 근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사긴 살것 같은데, 뭐, 글쎄요. 저는 일단 안살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구매자분 쓰신 거고. 여기 있네요.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일하다가 배고파서 살려왔습니다. 너무 일찍 왔네. 이 사태에 이런 책이라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예, 궁금하니까 뭐, 너무 궁금하긴 할거 아니에요. 도대체 정몽규장 이 타이밍에 에세이를 내? 정신이 있는 건가? 도대체 뭔 내용을 쓴 거지? 라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보긴 할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뭐 한국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뭐 정몽규장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사태, 이 협회 내부의 가장 수뇌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의 시대라고 이제 오행시를 쓰신 분들이 있네. 축구의 시대를 끝낸 인간이 구차한 변명이라 하고 싶었냐? 의기양양하게 있다시피 내놓고 대단한 것 마냥 신용한 꼴이 추잡스러우니 대한축구협회에서 빨리 꺼져라. 이분은 조금 그 삼행시나 사행시, 오행시에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네요. 예.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는 거 보니까 센스가 있습니다. 나무 함부로 쓴다고 환경단체 신고해야겠다. 예. 차가운 자본주의 책이 낡아서 냄비 받침으로 못 쓰게 됐는데 마침 신상 냄비 받침이 나왔네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예. 책을 읽을 사람은 HDC 임직원밖에 없습니다. 아, 히틀러까지 나옵니까? 아, 히틀러는 그래도 비교할 수가 없죠. 냄비 받침치고는 너무 비싸다. 올해의 블랙코미. 발수건. 발수건, 책으로 발수건 하면 좀 뭔가 예,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반응들은 뭐다 좋지 않습니다. 댓글들이 한 70, 84개의 리뷰가 있습니다. 에이, 무능력하다. 국민청원 동의하고 왔다. 본인이 쓴게 맞냐? 라면 책 용도 딱 다들 이제 냄비 받침을 많이 이야기하시네요. 29,000원인데 지금 할인해가지고 26,100원에 팔고 있다. 에, 이런 책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에, 오늘 라이브를 켜봤습니다.